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모두를 위한 따뜻한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따뜻한 기술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 보조공학기술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시해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의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체육보조기기 등을 선보이며 모두를 위한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